나요? 아, 영희 언니는 좋겠다. 야, 아 좋기는 뭐가 좋노? 괜히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이지. 왜요? 아, 네가 그 자식 입장이라고 생각해봐라. 알면 좋겠나? 하긴, 그것도 그렇네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왔나. 오늘 한가하네? 송신 할아버지가 너한테 한 재산 딱 띄워준다던데. 진짜야? 아,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? 본인한테 직접 들었지. 어디서 듣긴 어디서 들어. 진짜 준다는 거야? 아이, 뭐 다 알면서 뭘 또 물어. 그래, 남는 돈 다 나 준다더라. 듣지? 어, 설마 했는데 진짜구나. 아유, 됐고요. 나 요즘 살림을 턱 못해서 빨리 가봐야 해. 응. 뭐, 이거야? 아, 네. 여기야. 나 간다. 가볼게요, 아줌마. 네. 자, 가세요. 아이고. 아, 그래도 좋겠다. 좋기는 뭐가 좋나. 니도 공짜 좋아하지 마라. 오, 어서와요, 아가씨. 언니, 송씨 할아버지인가 그 사람이 언니한테 한 재산 떼준다고 했다면서요? 벌써 아가씨한테까지 소문이 갔어요? 정말 빠르네. 도대체 그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 건데요? 아, 좀 가르쳐줘 봐요. 별거 없어요. 그냥 외로우시니까 제가 말벗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. 이참에 나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따볼까요? 제가 딸 때만 해도 쉬웠는데 요즘엔 자격요건이 강화돼서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시험 문제도 쉽지 않을걸요? 많이 어려워졌어요? 아, 언니 자격증 딸 때 나도 같이 딸걸.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? 기분 좀 나아지셨어요? 맨날 똑같죠 뭐. 언니가 바쁘다고 자주 안 들려서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주말엔 일 안 해도 되니까 한번 둘러봐야겠네요. 언니, 좀 나와보세요. 누가 찾아왔는데요? 언니, 잠깐만요. 그쪽이 최영희 씨인가요? 예, 근데 누구시죠? 당신이 돌보는 송만두 씨 딸이에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내가 왜 왔는지는 아시죠? 치매 와서 오락가락하는 노인네 꼬셔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면 누가 모를 줄 알아요? 예? 오리발 내밀 생각 말아요. 동네 소문 다 나서 나한테 전화 왔으니까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재산을 빼돌리다니? 어? 그쪽 딸인지 며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요양보호사 일 하는 척 하면서 우리 아버지 홀려서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했다고요? 아, 뭐라고요? 아니, 애미야, 이 말이 정말이냐? 어? 아니에요, 어머니.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.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는데. 이봐요, 그쪽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아주 흥분하지 마시고. 됐어요. 구차한 변명 같은 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들을 것도 없어요.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우리 아버지 돈 10원짜리 하나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아세요. 아니,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. 구역질라니까. 아이고, 세상에. 아니, 가다 있어? 아니, 오죽 지 아버지한테 못했으면 남인 세연이한테 재산을 물려준다 그랬겠어? 아니, 안 그래요? 아, 예.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, 어? 자세히 설명 좀 해봐라. 아니, 저... 그런 게 아니라요, 어머니. 그 할아버지가 매주 복권을 사시는데 만약에 복권이 당첨되면 쓰실 거 다 쓰시고 나서 남는 거 저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. 아까 그 얘긴 저 여자가 오해한 거예요. 아니, 그럼 자기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단 소린 뭐예요? 글쎄,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그럼 진심일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. 어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 정신이 나가실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아, 그거야 모르는 거잖아요. 아, 그리고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는데 설마 마음에 없는 말씀 하시게 하셨겠어요? 맞다. 그러네. 어? 아, 그,
근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저 여자한테 전화를 한 거야?